내년에 구성수가 2예요. 그죠? 2다 보니까 2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는 2, 5, 8. 2, 5, 8이죠? 2, 2, 5, 8. 내년 중궁에 2가 오는데, 2, 5, 8은 뭐냐면, 토예요. 욕심 많아요. 많다. 이거 얘기했죠. 2, 5, 8. 그 다음에 2, 5, 8은 다 뭐죠? 극단의 표현은 무당이에요. 무속인이야, 무속인. 258이니까. 그 다음에 258에는 뭐냐면, 2년, 5년, 8년에는 세대교체, 폭동, 또는 뭐냐면 변화, 이런 게 많이 올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변화, 변동 일어날 수 있다.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세대교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라는 의미를 보면, 이흑투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지구 이렇게 있죠. 지구 첫 번째 의미가 지구, 이흑토 이렇게 되는 거, 지구 이렇게 해놨어요. 지구, 땅, 이런 의미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 노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 부하, 그다음에 뭐가 있죠? 여자, 여기에 모친, 애인,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로 치면 오래된 예친구,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된 예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묵은 문제, 8도 묵은 문제, 5가 우리가 묵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2도 묵은 문제, 묵은 문제, 오래된 문제, 오래된 사건, 사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씨라고 그러나? 날씨를 보면 약간 흐릿한 날씨, 침침한 날씨, 어두운 날씨, 이렇게 표현한 흐린 날씨, 이렇게 얘기라고. 뭐 위치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뭐 황후, 왕비, 그다음에 뭐야? 두 번째 부인도 돼요. 두 번째 부인, 그다음에 부사장, 그다음에 6이 사장이니까 2는 부사장인 거예요.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6이 사장이니까 2는 부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 민중, 대중, 뭐, 그 다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건설업의 글자, 이렇게도 생각해요. 건설업, 그 다음에, 토건업,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은 괜찮냐? 부동산 문제 있어요, 내년에. 쉽지 않아.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임유진 사오미에서 사오미 운에는 부동산이, 낮에는 일하는 시간이니까 사오미라는 개념에서는 뭐냐면 부동산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원래는. 그다음에 신유술 해자축에는 언 땅이 되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년 자체는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오르거나 그렇진 않고, 제 생각은 피크를 올린다고 하면 5년이나 돼야 어떤 값어치가 있거나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재분업, 일적인 부분은 재분업, 고물상, 그다음 고철업, 부동산, 토건, 이런 이렇게 얘기라고. 자파업도 돼요, 자파업. 하나는 이제 뭐라 그러냐, 들판, 정원. 땅을 얘기할 땐 들판, 정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농촌, 시골, 밭,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립지, 성터, 정당, 전당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옷을
의미하면 면직물 일철, 메리아스 여성용품 옷. 이가 여자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옷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집. 집. 그 다음에, 건설업에, 건설업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패턴은 모두 2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성 2입니다. 어디서 하려고 그랬죠? 시골 살아라. 두 번째, 낮게 살아라. 세 번째, 침대 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258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8. 그 다음에, 음식을 따지면 서민적인 음식이에요. 서민적인 음식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다 포함하는데 여기서 예외적인 음식이 있어요. 그건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은 뭐에 속하냐면 오에 속해. 오. 왜냐하면 오래된 음식을 논할 때는 된장국, 그 부패한 거, 젓갈류는 오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에도 포함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강하진 않다. 농촌, 밭, 시골, 공터, 황무지, 변두리, 뒷골목 이렇게 표현하고 쭉 내려가서 음식, 도시락,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우동, 전병,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음식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육토에는 이육토가 위장 계열이기 때문에 위장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무슨 년이죠? 을사년이에요. 그죠? 사. 사는 뭐냐면 이게 뱀이에요. 맞죠? 뱀에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시력은 좋아요? 나빠요? 야, 이 세 가지 병이 생겨요. 그럼 이, 치과. 두 번째, 허리. 정형외과. 세 번째가 뭐였죠? 뭐지? 잊어버렸네. 안과. 이걸로 인한 질병사로 내년엔 사람들이 많이 혼란을 잃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충년이 지나갔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치과 이상 질환이 생겨요. 조심하셔야 돼. 사유충년. 그리고 동물로 치면 고양이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식동물 1절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가서 집으로 치면 묵은 집, 오래된 집. 오래된 집, 그 다음에 헌집, 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 을사야. 을은 지난번에 한번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을사는 뭐냐면, 만개한 꽃이야. 확 핀 꽃이야. 아름답게 핀 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 핀 꽃이고, 그 다음에 사화를 깔고 있어서, 사화는 뭐예요? 뱀이다. 뱀은 어떻게 가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만개한 꽃이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잘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호박, 명콜식물, 그 다음에 칡. 이런 건 어떻게 자래? 제멋대로 자라. 피해서도 자라. 이해하셨죠? 넝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멋대로 자라고 제멋대로 사니까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단점도 있어요. 신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거를 정리하는 게 사주 용어상은 뭐냐면 인성이 와야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성이 와야 그건 뭐냐면 확 핀 꽃에 어느 정도의 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공부를 하세요. 마음을 바로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 핀 꽃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꽃이 이렇게 자란다는 건 뭐냐면 처세술이 좋다. 처세술이 용해함 이렇게 갔다가 피해서 이렇게 만나고 이러니까 잘 피해 만납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이 많고 때로는 뭐냐면 평온하긴 해. 근데 을목을 내가 한번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하긴 좀 그렇고 자 을목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그죠?
이건 뭐야? 싹이죠. 뭐 이게 싹이잖아, 그죠? 싹은 어떻게 나요? 요렇게 나요. 맞죠? 이렇게 펴서 나잖아. 을목이 내려면 뭐가 돼요? 요가 되죠. 이해했죠? 그럼 뭐냐면 을목일관들은 마음이 두 개야. 이해했죠? 왜 마음이 두요? 두 개잖아. 싹이 몇 개? 마음이 둘이다. 이 마음 같다, 이 마음 간다. 바람 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의 마음 들리고 이놈 마음 틀리는 거야. 아, 그래서 집이 둘이야. 내려오면 묘니까. 그래서 집이 둘이야. 여기서 마음 주고, 저 가서 마음 주고. 이 을목인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집이 둘이니까 양자로 가요. 아, 이 집도 좋고, 저 집도 좋고. 이해했죠? 그래서 양자로 가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자로 가서 잘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을목은 삐침이에요. 낚시에, 뭐라 해, 낚시 바늘이야? 그러니까 뭐, 잘 챈다. 마음 먹으면 확 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보험에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험에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을목이, 남들하고 어울리기는 잘 어울려. 아까 넝쿨이 자라는 모습이 좋은 것처럼 멋있게 잘 자란다. 심성 착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을목을 보면, 이건 잡초가 돼요. 풀숨에 또 풀이 자라니까 잡초가 돼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많다. 그러니까 주변을 잘 정리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의사잖아요. 예. 네. 상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그거 내가 뭐라 그랬죠, 아까? 을목은 확 자라서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유롭게 자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유롭게 자라고, 금융 거래 제대로 못 합니다. 통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꽃이 어떻게 하냐, 확 자라요. 확 자라죠. 그 다음에 제멋대로 자라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라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 부분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을목 자체는 어떻게 표현? 을사 자체는 어떻게 표현? 을목은 뭐 보고 자라? 병화 보고 자란다. 새가 뭐 보고 자란다? 태양 보고 간다. 그죠? 새가 뭐, 꽃이 뭐 보고 간다? 태양 보고 간다. 그죠? 나는 꽃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 태양을 위해서 가겠다는 뜻이고, 이게 새라고 하면 어디로 가? 저 태양 보고 가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강하냐면, 확장성이라 그러나? 확장성. 확, 이게 튀어오르는 확장성이 강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기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을목을 잘못 걸리면, 을목, 을사하다, 예를 들어서, 을사 일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을사야. 사는 뭐야? 뱀이야. 뱀이죠? 뱀은 어떻게 해요? 뱀은, 찬찬히 와서 호랑이가 찬찬히 오는 것처럼 찬찬히 어떻게 하나하나 감기 시작을 해. 이해했죠? 그래가지고 어떠냐, 머리를 팍 뜨는 다음에 한 방에 꽉 보낸단 말이에요. 아셨죠? 을목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매섭고 강한 데가 있어요. 찬찬히 와서 꼭 묶은 다음에 한 방에 보내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아셨죠? 무서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을목 무서워요. 참한데 무서워. 을목을 뭐라 그랬어요? 을목이라고 했을 때 뭐라? 오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개 숙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을목이 오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니거든. 고개 숙인 사람이야. 근데 이거 무서운 사람이야.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걷는다 해서 띵땅띵땅 걷는다. 그리고 잔털이 많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살이 통통한. 사교성 상당. 아, 사기성도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이제 10개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거고, 아, 죄송합니다. 을목인간들 내 이 대표에서 죄송함을 알려드릴게요.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한두 명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다 그렇던 건 아니고, 또 누가 그랬단 말이야. 댓글로, 야, 나 그거 아닌데 왜 그러니까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 10명 중에 어쩌다 한 명이니까 이해하세요. 아, 이해하세요. 을목이 개수를 보면. 새싹에 내리는 빗물이 되잖아요. 이것도 뭐야? 아, 이거는 꽃이 폈는데 비가 오면 빨리 져요. 비가 탁 내려오면 꽃잎이 금방 탁 떨어지잖아. 그래서 금방 진다. 행복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을목이 뭘 봤냐? 임수를 봅니다. 임수를 보면 호수 위에 떠 있는 뭐라 그랬죠? 호수 위에 꽃잎 아니면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다 이거예요. 호수에 떠 있는 넓은 호수에 오리가 떠 있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하, 근데 뭐야? 외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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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초하고 외로웠다요. 외로웠다. 아. 외롭다. 아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외로워요. 외로워요. 이런 걸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해보면, 야, 참, 무시할 수 없는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시할 수 없는 생각이다. 을목이 병화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뭐라 한다? 꽃을 향해, 태양을 향해서 난다. 내가 태양을 향해서 핀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긴다, 안 반긴다? 너무 반긴다. 이렇게 얘기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양, 근데 목표가 강하다.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을목이 신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현관 칠살이고, 이게 뭐야? 가위가 되니까, 가위가 되니까 뭐냐면, 금방 잘려, 안 잘려? 잘려.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 다녀라. 늘상 불편하다. 이걸 편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따라올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을목이 정화를 보면 뭐냐? 풀밭에 불 질린 거야. 확! 순식간에 날아간다. 재산 관리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을목은 새싹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새싹이야. 새싹. 새싹이면 보통 그 절기 중에 청명이라고 있대요. 청명. 청명이 있어요. 그때 뭐를 하냐면 모내기를 한다 그래요. 모를 심기를 해. 그래서 원래 을목일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청명을 어떻게 해야 돼? 지나야 돼. 그때가 4월 초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노릇을 합니다. 을목일주인데 임묘진에 뭐 청명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그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아, 네네. 잔디 입힐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을목일간에 할 일이 있거나 본분이 생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청명이 지났는가 안 지났는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어. 뱀은 어떻게 간다? 왔다 갔다. 꿀탕, 꿀탕 간다. 그래서, 사화가 있는 사람들이 올해 파란만장해요. 상황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가니까 이 길 따라가고 저 길 따라가니까 사화가 있어요. 인생의 굴곡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들고 좀 아까 얘기했지만
뱀띠가 누가 없겠죠? 뱀띠라고 그러면 한 성깔 한다, 기다렸다 잡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냐면 산산을 갔다가 쉬어 감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물어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어떤 성격적으로 참았다가 폭발하는 성격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유축이 사는 사유축의 삼합이에요, 그죠? 사는 임묘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관계고 사음이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고 신유술은 이걸 결실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바라보는 시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유축이라는 개념은 어떤 결과론적인 개념이 오는 거고 그러면 4년에 4월에 모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5개월 후에 왜 5개월이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축 이렇게 돼 있죠? 이 단계가 5개월씩이야. 5개월이야. 그럼 을사에 을사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럼 돈 언제 받아? 5개월 후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을사년에 무언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 된다? 유년에, 유달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축에, 그러니까 사유축이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유축이라는 개념은 결과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년에, 6년에, 축년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병신년에, 지나간 병신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으면 자년에 피크를 이뤘다가 진년에 와서 갑진년에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게 똑같은 얘기인데 4년에 시작해서 6년에, 축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025년은 을사년. 중궁에 뭐가 온다? 이가 온다. 이가 온다. 이가 왔어요. 라고 하면 부려봅시다. 258 선로에 걸렸어요. 그죠? 그 본명성 2, 본명성 2, 본명성 5, 본명성 8은 선로에 걸렸으니까 뭐냐면 선로가 뭐라 그랬지? 기문방에 걸린 걸 얘기했죠. 그 사리 판단을 못한다. 실수할 수 있다. 신중한 결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5, 8. 거기에 이제 뭐 2가 중궁에 들어갔으니까 누가 들어간 거야? 우리가 들어갔어요. 돈 못 버는 서민이 들어갔어요. 서민이 굴곡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아, 무언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이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기운이 와 있으니까 모든 일에 신중을 해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본명성 2 같은 경우가 뭐냐면 특히나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중궁에 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58 자체가 혼동과 혼란과 전쟁과 폭동 이런 기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일에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넓은 시안으로 보면 이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성이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게 매치가 되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고 지금 다음 달이 오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부분이나 세계적인 부분이 자꾸 이렇게 혼돈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가 뭐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258에 2가 걸렸으니까 여기 걸렸는데 258이니까 뭐야? 첫째, 직업.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시골. 세 번째, 중소기업. 이 사람들 조심해야죠. 이렇게. 이 사람들 조심해. 조그만 사업을 합니다. 탄탄하게. 좀 재력을 갖춰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수가 있죠. 가정 문제, 친척 문제, 식구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좀 더 돈독한 이제 문제, 돈독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또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면 이걸 공간의 문제라고 했어. 이게 대인관계를 신중해라. 이게 공간이 어떻게 무너지려고 한다.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을목이 아까 뭐라 그러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싹이 둑이니까. 그러면 네 편, 내 편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 강해진다. 이런 뜻이 있다는 뜻이 있죠. 을목, 을목이 꽃이 이렇게 자라니까 얘는 내고 얘는 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깨진단 말이에요. 팔이 깨지면 뭐라 그러죠? 아, 후견인, 조상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아, 특히나 258이 동하는 해 년에는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왜요? 그게 동할 수 있는 시기다.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동하면 뭐 어쩐데 문제 생기는 거지. 뭐 시끄럽거나 그럼 어디 가면 분명히 뭐라 그러면 조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거죠. 세 번째가 지금부터 이 문제가 이제 생긴다고 하면 이걸 잘 잠재워야지. 잘 안 재우면 이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화는 사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사오이 정화 이건 어떤 동네? 불의 동네란 말이에요. 불의 동네. 그럼 앞으로 3-4년은 어떤 동네요? 사오이 불의 동네. 불의 동네. 이제 불의 동네는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더 강하고 그럼 이게 이제 이때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면 따지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조상 동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니까 이때는 조심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258이 이제 2가 흔들리고 8이 걸리고 5가 흔들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사를 가거나 변동을 하는데 본명성 2는 이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것 같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가족 간에 아니면 가구 배치를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변동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루 정도 우리가 어떤 풍수 이론에 이런 게 있어요. 개장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집을 바꾼다는 어떤 뜻은 뭐냐면 이게 우애를 다 걷어내고 하루를 빛을 보게 만들어 그 시체를. 실제 빛을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묻어요. 그건 이제 뭐라 그러더라?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성적으로도 어떻게 얘기하면 이러한 변동에 258이 동하는 해에는 사실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바꾸고 묵었던 거 청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어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이건 적체했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운이 안 좋아요 이랬을 때는 개운이라고 그러나? 근데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개운법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 본명성. 성을 상하는 방위로 백리를 가서 집에서 갈 때 뭘 갖고 가야 되냐면 흙 집에서 가져갈 때야 소금 그냥 뭐가 돌더라 잊어버렸는데 흙, 소금, 물, 그 다음에 숯. 그러니까
그러니까 숯, 소금, 물, 흙. 네 가지를 가져가는 거야. 흙은 못 보여요. 아, 그 집 근처에 있는 거. 화단인도 괜찮아.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상토가 아니죠? 예? 상토가. 무슨 어? 상토가 왜 어디서 나? 상토가 무슨? 하늘, 하늘. 아, 그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집에 있는 흙이야. 집에 가까이 있는 흙이야. 다시 흙, 그다음에 숯, 소금, 물. 숯은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숯 팔 거나 아마? 숯 팔아. 그거를 그러면 숯을 하루 정도 그 사장님 그래 나한테 얘기해 돈만 붙여 그렇게 숯을 팔아. 그거를 하루 묵혔다가 하루 묵혔다 숯은 하루 묵혔다야 묵혔다가 하루 묵혔다가 오케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나를 생하는 방이 생하는 방이 날이야. 나를 생하는 방.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옷은 중국에 뭐였죠? 구야 구. 유우니까 묘목이 팥살이지. 오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본명성 1입니다라고 했을 때 본명성 1이야. 본명성 1이야. 본명성 1이야. 그러면 나를 생하는 건 곳은 어디야? 여기죠. 그 다음 여기는 못 가죠. 깨졌잖아. 맞죠? 그럼 여기로 가야 돼. 이날 구운 날 어디로 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 나를 생하는 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가서 쭉 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몇 킬로 가? 100리. 몇 킬로예요? 40킬로. 40킬로. 40킬로로 가라. 40킬로. 50분은 가야 돼. 100리를 가서 거기서 아, 파. 땅을 파. 이게 붉은색 흙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한 30에서 50cm 정도 파야 돼요. 산 같은 데 가서. 가면 흙이 어느 정도, 그러면, 야, 이 허리 아픈데, 씨파, 어떻게 파냐.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럼 조금만 파. 저, 그렇지. 그렇죠. 그걸 파. 그럼 손으로 파, 그럼? 손. 꽃싹 갖고는 안 돼. 큰싹 갖고 가야 돼. 파, 파지요. 그걸 팠으면 소금, 흙, 그 다음 뭐? 물, 숯. 요거 하고 그 흙하고 섞어. 같이 섞어. 섞어서, 아, 거기서, 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근데 오면서 두고 뭐 얘기하는데 내 우리 집에 집이 있는데 28년에 집 안 팔리니까 이거 좀 팔게라. 이거 좀 꼭 근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만 얘기해야 돼. 영원하는 거. 영원한 가장 영원하는 거를 그거를 거기서 막 섞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야. 씨발 이게 내가 씨발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씨발 팔아야 되고 이렇게 그렇게 했죠? 했죠? 그래서 그 반은 도로 묶고, 반은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집에서, 어떻게 하냐. 집 근방에다 이렇게 뿌려놓는 거야. 이게 맨날. 묻지 말고 뿌려요? 에? 그걸 어떻게 묻지 뭐, 말고. 묻지 말고 그냥 집에, 아니면 집에 어디다 두거나, 이런 형태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 가지 하면 안 돼. 오로지 하나야. 그걸, 하라지. 그, 또, 그랬다고 해서, 또, 오늘은 이거 하고, 다음, 이틀 있다 저거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오로지 영원한 거 하나만 하면, 많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한 번만 갔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번 간다 그러면 난 할 말은 없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그냥 오로지 진짜 급하다 이런 거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일주일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예. 우리는 어떻게 되냐? 6, 7은 어디로 가 있냐면 그달 그달 가야 돼. 그달 그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참 서글픈 일이에요. 이거 지금 나이도 들어가서 화딱 지나 죽겠는데 씨발 갈 곳까지 없어가지고 알죠? 그냥 시험 3월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 갔다 오시면 효과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가서 또 그냥 묵고 싶으면 날 달려라고 오지 말고 한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정차하고 식사도 하시고 식사할 수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